안녕하세요. 로자르 기타 교실입니다. 자, 통기타로 배우는 쉬운 트로트 반주법. 오늘은 2단계 제41강 교재는 114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마 E 코드로 연주하는 A 코드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EAB7을 짝을 지어서 연주하는 건 아마 이 곡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. 하이 코드로 연주하는. 자, 일단 전체 곡의 반주를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곡은 4분의 4박자이면서 코드가 E와 A와 그리고 B7으로만 이루어져 있죠. 마찬가지로 하이 코드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코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대로 1플랫에 3, 2플랫에 5번, 4번이죠. 자, 그 다음 이제 다 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A 코드, 5플랫 전체 다 잡고 3, 5, 4. 다음에 B7은 두 칸 더 가서 새끼손가락만 떼주면 되죠. B7 다시 한 번 더. 여기가 A, 여기가 B7, 그 다음에 여기가 E 되겠죠. 자, 다시 한 번 더. E, A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고 B7. 자, 그 다음에 한마디의 반주법은 A코드를 잡고 연주한다고 했을 때 스타카토를 넣어서 이것이 한마디의 반주가 되겠습니다. 자,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고 다섯 번 더 들어보시면서 반복 복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
이다지